세계를 묘사한다거나 이야기 흐름을 표현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 한계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고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가는가, 그게 재밌는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다들 거울전쟁 온라인이 어떤 게임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예, 거울전쟁 온라인은 지금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개발 중인데요. 이건 좀 처음 공개했을 때 어떤 임팩트를 좀 주고 싶어서 그런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뭐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슈팅인데요. 예전 거울전쟁이 사랑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남들이 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정신을 계승해서 좀 더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초기 아이디어 회의 때는 전략 슈팅 같은 굉장히 도전적인 장르도 나왔었는데요. 정리 과정을 거쳐서 지금 같은 슈팅 RPG라는 장르로 완성되었습니다. 사실 20년 전에 거울전쟁 처음 구상하던 때 생각하던 게 슈팅 게임이기도 하고요. RPG는 게이머에게 가장 익숙한 코드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배워야 할게 많은 장르이기도 하죠. 조작법도 배워야 되고 게임에 대한 어떤 시스템도 배워야 되고 게임에서 뭘 해야 될지를 익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슈팅은 적의 공격을 피하고 적을 향해 쏴서 격파하는 단순한 조작법과 규칙이 매력적입니다. 드넓은 맵을 헤매고 다닐 필요도 없고요. 거기에 게이머들에게 익숙한 RPG의 느낌을 가져올 수 있다면 거울전쟁의 세계관을 제대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가능하면 비행 슈팅의 요소는 피하려고 했거든요. 거울전쟁과 잘 맞지도 않고요. 두 발로 걷는 사람이 직접 나와가지고 칼을 휘두르거나 활을 쏘고 마법을 부리는 그런 대지에 두 발을 듣고 걸어간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직접 만들어보니까 왜 대부분의 슈팅 게임들이 비행형인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적들의 처리도 그렇고 캐릭터들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게 꽤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꽤 잘 나왔잖아요. 예. 지금은 캐릭터가 직접 타박타박 걷고 뭐 무기를 쏜다 이런 느낌이 충분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거울전쟁의 세계관을 제대로 표현하려면 그 단순히 슈팅만으로는 좀 부족했습니다. 원작에 등장하는 수많은 마을과 도시들을 그 느낌 그대로 표현하는 데 주력했고요. 그 결과 슈팅 장르이면서 판타지 RPG와 흡사한 게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캐릭터들의 등신대가 좀 더 작지 않았나요? 예, 처음에는 슈팅이라고 해서 좀 캐주얼 게임 많이 나게 하려고 5등신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게 정작 완성된 시나리오를 보고 나니까 이게 무지 암울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캐릭터는 다 갈아엎었죠. 원래 거울전쟁 배경이 좀 암울하긴 한데요. 그래도 나름 밝은 분위기를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전작만큼 어둡지는 않거든요. 등장인물의 캐릭터성도 상당히 부각돼 있고요. 3파가 있는데 어떤 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발랄한 여주인공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쿨하고 섹시한 그런 히로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거울전쟁에는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페로일 대륙이라는 판타지 세계에서 활약하는 게 매력입니다. 그런 다양함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원작에 등장하는 직업은 가급적 많이 넣었습니다. 예, 너무 많아서 캐릭터 스킬 담당자가 집에 못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저기 3파가 나오는데 해방부대, 흑마술파, 악령군 3파의 3파 구도를 포기할 순 없잖아요. 거울전쟁인데. 예, 그 3파별로 다섯 종류의 직업군이 있으니까요. 초기에는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15 종류예요. 나중에 업데이트 후에 전직까지 생각을 하면 30 정도 넘습니다. 예, 많긴 하네요. 예, 슈팅 게임에는 나름의 문법이 있거든요. 그 문법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나왔던 수많은 슈팅 게임의 요소들을 집대성하는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의 슈팅 게임은 좀 매니아 장르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슈팅은 단순히 피하고 쏘고 마친다는 아주 단순한 규칙으로 되어 있죠.
경쾌하면서도 매우 재밌는 장면입니다. 근데 좀 너무 단순하면은 쉽게 질려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염려도 있죠. 그래서 슈팅의 다양한 요소들로 게임의 깊이를 만들었습니다. 거울전쟁을 오래 즐긴 분들께서는 그런 요소들을 음미하면서 더욱 깊이 있는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슈팅을 좋아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슈팅이라는 장르를 많이 접해보시지 않은 분들도 모두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네, 누구나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들고 있고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